네, 우선 퓨전 360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단면에 그림을 그려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여기 상단에 스케치 모드가 보이죠. 혹시나 지금 이제 저희가 주로 할 거는 여기 모델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른 데서 넘어가 있으면은 여기 메뉴가 달라요. 기능이 조금 다르니까 항상 확인하고 시작해 주세요. 모델에서 지금 스케치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어느 면에다 어떤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그릴 건지 클릭을 먼저 우선 하게 되는데 일단 바닥면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잡히죠. 그래서 스케치하고 싶은 도구들을 보시면 네모 그리는 거, 뭐 원 그리는 거, 아크 그리는 거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번 일단은 네모 그리는 걸 눌러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모가 그려지죠. 그래서 더 이상 네모를 그리지 싶지 않다, 끝났다 할 때는 키보드에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케이, 끝! 누르셔도 기능은 끝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네모네모를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네모네모를 그리고 끝났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이렇게 어떤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스탑 스케치 다 그렸다,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다 그렸다 하면은 스케치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내가 그린 이 단면을 이렇게 위로 빼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퓨전 360에서의 모델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퓨전 360에서 이제 좋은 기능들이 뭐냐면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뭐 트리 히스토리라고 하면서 메뉴들이 작업했던 게 쭉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스케치한 거를 열어보면은 아까 스케치 여기를 요 전구를 키시면 보여요. 다시 전구를 키시면 아까 그린 게 보이고 익스트루더를 하면서 이게 안 보이게 해줬지만 그대로 데이터 정보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요 익스트루더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엔터를 치면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왼쪽 말고도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히스토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을 이쪽으로 옮기면 작업한 순서대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복잡해지면은 여기 보기가 좋겠죠. 실제로 아까 작업했던 스케치로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스케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클릭 한 다음에 에디트 스케치, 아까 그렸던 그 스케치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다시 바꿔보고 스탑 스케치를 하게 되면 크기가 바뀐 채로 그 명령이 익스트루드 명령이 실행이 돼 있게 되죠.